방수액 성능 시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방수액은 수성 타입에 물이 함유된 방수액이며 친환경 제품으로 각종 공극이 있는 곳에 깊게 침투하여 물기를 차단하는 수밀성으로 방수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 노후에 의한 중성화 진행에 따른 내구성 손실 개소에 방수액 도포 후 구조물 수면 연장 및 내구성 증진의 효과도 나타냅니다. 도포 후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없으며 외부 도포는 비가 오지 않는 날, 맑은 날 시공하셔야 하며 도포는 이외 도포 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의 도포는 붓, 로라, 에어리스 뿜질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수액을 얇은 종이 하나에다가 놓고요. 방수액을 도포를 합니다. 충분히 도포를 한 다음에 요건 미리 준비해놓은 완전 건조된 상태의 방수액이 코팅되어 있는 종이입니다. 이런 틀을 이용해서 물을 붓고 자, 물이 보이시나요? 뽀송뽀송합니다. 물이 침투하지 않는 것이 보이시죠? 자, 이상으로 실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